잘 치일 것 같은데? 아이, 모르겠다. 한번 타볼까?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? 눌렀어요, 눌렀어요. 너도 안 눌렀잖아! 너는 눌렀냐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이에요. 박사님이 뭐 이상한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는데? 아, 이건 저, 아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바로 앞에 있었네. 박사님! 이게 뭡니까요?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전교적인 박사의 발명품 롤러코스터! 에? 아니 박사님! 이런 롤러코스터는요 놀이공원만 가도 어? 널리고 널렸다고요 박사님! 아니 그런 평범한 롤러코스터랑은 다르다고요? 자자! 그러지 말고 한번 타보세요! 에? 한번 타보라고요? 뭐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잠깐만 박사님! 여기 연기 모락모락 올라온 거 저거 뭐예요 저거? 연기 올라오잖아요 저거! 저거 뭐냐고요! 저 지금 되게 불안한 거 알아요 지금! 안전하니까 한번 믿고 타보세요! 아 알았어요! 아니 박사님 한번 믿어볼게요! 항상 사기만 치니까 이 사람 이제 믿을 수 있어야지! 자 그럼 간다! 호호!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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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와, 뭐 불이잖아 불! 으아 불 불! 으아 큰일 날 뻔했네! 어 이거 또 뭐야? 참 잘했어요. 아니 도대체 이런 짤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야 도대체. 뭘 참 잘해. 아이 박사님 여기가 무슨 박사님 세상이에요. 아주 그냥 박사님으로 도배를 하지 그래요.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. 예, 좋은 생각이 뭘 좋은 생각이야 박사님.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. 아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. 아 무엇이 중요하긴요. 어? 요런 허접한 롤러코스터 가지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하다고요. 아하 내가 이럴 줄 알고 또 준비한 롤러코스터가 하나 더 있지요. 어, 아니 정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? 아 그럼요 그럼요. 자 아무튼간에 지금 바로 갑시다. 최신식 워프 기능 발동. 우와 진짜 최신식 워프 기능인가 보네. 이면 좋겠지만 아 그건 너무 만들기 어려워요. 아 그런 게 어딨어. 아 그럼 어떻게 해요? 아 어떡하긴요. 걸어가야지 요 앞인데. 아 이런 알았어요 저 먼저 가 있을게요. 아휴 하여튼간에 이거 박사님이 문제예요. 박사님 잘 따라오고. 박사님 어디 계세요? 아이 기다려요.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가는 게 너무 힘드네 이게. 아 좀만 기다려요 기다려. 아이 박사님 아이 도대체 어? 아이 너도 내 나이 대박이요. 아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니까. 아이 그게 아니라 어?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은 거겠지. 이거 봐봐요 머리카락 텅 빈 거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봐. 어이요? 아니요 말 잘못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리와요 로빈님. 때리지 마요. 아파. 뭐야. 우와 눈은 시퍼렇게 먹는 데다가 코피가 터졌네.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. 코피 터졌잖아요. 쌍코피 안 터진 걸 다행으로 하세요. 이런 나쁜 박사님 이거. 재료는 상자에 있고 조합법도 칠판에 쓰여 있으니까 한번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. 아이 그 정도야 껌이죠. 제가 또 박사님이랑 어? 한두 번 같이 있습니까? 박사님도 빨리 일로 와봐요. 아이 알았어요.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칠판에 조합법이 쓰여 있다 그랬죠? 2 더하기 2는 물고기, 2 곱하기 9는 물음표, 5 파이 루트 X 플러스 쫄라면. 뭐예요 박사님 하나도 모르겠잖아요. 아이 모르겠다. 그냥 재료에 있는 거 그냥 다 합치면 되는 거겠지 뭐. 조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. 재료가 됐네. 오 이걸 원했지 내가. 아유 박사님 감사합니다. 아이 별말씀을요. 빨리 만들어 봐요 빨리. 알았어요. 아 그럼 이거 설치만 하면 되는 건가. 짜잔. 오 이게 뭐야. 오 완전 귀엽잖아. 초미니 롤러코스터라니. 아 근데 박사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타요 박사님? 아 이거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내 비밀 발명품이지요. 아니 잠깐만 박사님 아무도 모르면은 박사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이 그러네. 아이 큰일 났다. 아이 어떡해. 이 바보 같은 박사님 어떡할 거예요. 알았어 그럼 일단 제가 앞발 찾아볼게. 잠깐만. 우와! 여기 있네. 뭐 칠판 뒤에다 숨겨놓고 모른 척을 하신대.
아, 박사님 찾았어요. 걱정 마세요. 어, 찾았어요. 아, 아주 잘했어요. 아싸. 사례로 그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겠어요. 오, 정말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 물건이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데. 우와! 우와! 내가 작아졌잖아. 어떻게 된 거야? 박사님이 엄청나게 거대해지셨네. 아이, 좋아. 그러면은 롤러코스터를 탑승해 볼까? 아, 근데 작아지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뭐 어때? 롤러코스터만 타기만 하면. 근데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데 탈 수 있을까? 야, 이거 못 타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잘 칠 것 같은데. 아이, 모르겠다. 한번 타볼까? 아, 아이, 계속 열차가 날 치고 지나가잖아. 아이, 나 좀 태워줘요, 열차분들. 열차가 안 서잖아. 이거 논스톱, 그 논스톱 롤러코스터 이거 한 번 타면은 그냥 지옥행 열차네 아주 그냥. 아, 이러면 어떡하지? 아이, 기분이라도 내야 될 것 같고. 아이, 좋아. 기분이라도 내자 그러면은. 하, 게임 모드를 표시하면은 기분이라도 낼 수 있지. 간다. 야, 근데 이거 은근히 어렵네 이게. 기분이라도 내는 거야, 기분이라도. 우호, 열차 재밌다. 요호, 한 바퀴 더, 한 바퀴 더. 이러는 내가 점점 한심해지는데. 아, 이게 뭐야 이게. 아, 안 되겠다. 아, 박사님, 아, 저 원래 크기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. 저 좀 돌려주세요. 아이, 뭐야, 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. 아,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. 로비님 목소리 같기도 하고. 아이, 박사님 저 여기 있다니까요. 망했다. 너무 작아져서 내 목소리가 박사님한테 안 들리나 봐. 아이, 로비님 어딨어요? 아이, 박사님 움직이지 말아요. 박사님 움직이면 안 돼요. 안 돼, 밟힌다.